우크라이나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버스가 나타나 러시아군을 싣고 떠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야심한 시각, 남들의 눈을 피해 우크라이나 땅을 빠져나가는 버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는 러시아군이 무기를 버리고 주랭 낭치며 70km나 후퇴했는데요. 이들의 패주는 분명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이건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수상적인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러시아군이 너무 쉽게 전선을 내어주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물러날수록 우크라이나인들로 채워지는 땅에는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러시아가 결국 핵무기 사용을 입에 담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위협이나 압박의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공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모두가 설마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대응책을 마련해두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특수작전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동부 브로바리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어제보다 25에서 30km가량 밀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지속할 자원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맹추격에 황급히 달아나면서 이틀 동안 총 70km를 후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당국에서는 브로바리에 인접해 있는 루키아니브카 마을을 되찾았고 이곳에서 병력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을에는 MTLB 추적 차량과 T-72B3 전차, BMP 개량형 등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우크라이나 기갑부대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퇴각하느라 무기를 챙길 정신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연료가 바닥나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키이우를 둘러싼 전투의 승패가 극명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브로바리 전선을 밀어냈다는 것은 북부전선 일대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수미로 가는 주요 고속도로인 H07도로를 되찾은 우크라이나군은 빠른 속도로 영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쾌속 진격하여 수미 일대를 되찾게 되면 유일하게 승기를 잡고 있던 동부전선에서도 영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하르키우가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국경을 눈앞에 두고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에 증원 병력이 도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러시아군은 북부전선 주요 도시인 체르니히우라도 빼앗아보기 위해 공세를 가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해 체르니히우와 수도 키이우를 잇는 도로를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키이우 서부의 이르핀과 호스톰을 두 차를 탈환하는데요. 24일에는 동부에서 수도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도로를 되찾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SNS를 통해 수도를 향하는 러시아군의 진격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승리로 일희일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러시아군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위성업체는 최근 체르니히우 인근에 데스나강 다리가 무너진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이 다리는 러시아군이 통제하면서 키이우 동부를 공략할 때 주된 이동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리를 끊어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추격을 따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앞으로 이곳을 통해 공세를 펼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는데요. 여기에 더해 벨라루스 시민은 새벽마다 국경으로부터 V 표식이 새겨진 러시아군 소유의 버스가 목격되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은 8대의 버스가 줄지어 이동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차량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전선 밖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시민은 의문의 V 차량이 부상자와 전사자를 나르는 호송 차량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단순히 부상자를 나르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자주 관측되어 대규모 병력이 북부전선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 채 의심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북부전선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핵전술이라는 단 한 가지의 작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2일 CNN과의 인터뷰를 가지며 러시아가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을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해오던 위협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행해지는 모종의 작전은 우크라이나에 떨어질 재앙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악에 치닫자 간접적인 지원과 정보만 보낼 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던 미국도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유럽을 방문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해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구성된 타이거팀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타이거팀에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군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군사개입 레드라인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이번 전쟁에 미군이 개입될 수 있으며 최후에는 핵보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인데요. 키이우 독립신문은 나토에서도 화학무기나 생물학적 무기, 특히 핵무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핵과 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30개국 정상회담을 가지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여차의 상황에서는 개입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지상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을 꺼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며 모든 계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위협만 안전하게 제거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전술핵이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수단이 없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남부전선을 집어삼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플랜 B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부전선에서 들려온 가장 놀라운 성과는 항구도시 베르단스크에서 러시아군의 상륙함 내척이 격파당한 것인데요. 흑해를 통해 남부전선 일대의 군수물자와 증원 병력을 충당하던 러시아군은 상륙함을 잃으면서 전쟁 지속력이 크게 저하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토치카 단거리 탄도뿐 아니라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공습도 함께 받아 베르단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에 말리니브카 마을을 탈환하면서 코어까지 다가와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에서 공세를 보였다는 의미는 아주 큰데요. 지금까지 도시를 막아내기 급급했던 자포리자 방어군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증원 병력이 도착했음을 시사하며 동부와 남부에 나눠진 전선을 잇는 러시아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에 대한 포위가 풀리면서 남부전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부대는 러시아군을 바다에 빠뜨릴 기세로 진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헤르손 지역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기 때문에 이곳을 뚫어내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현재 헤르손 전선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가장 거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진격을 포기하고 돌아온 러시아군이 헤르손 전선에 합류하면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르손 비행장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군의 한도탄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고 지휘통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병사들은 이어지는 패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UB가 이들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모스크바에 있는 상관과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장교 간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아군 전투기가 우리를 향해 사격했다 말하자 상관은 있을 법한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부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의 적은 꼭 우크라이나군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상관이 아군에 대한 공격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군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패전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군을 공격하면서 무더기로 항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제대로 된 방한 장비조차 없어 우크라이나군의 옷을 빼앗아 입으면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전쟁의 승패가 달린 요충지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모습은 명분 없는 전쟁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전쟁뿐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한 달이 된 지금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